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9주년 성경구절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같이 영어로 읽어봅시다. He saved us. 그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이 우리 한글 성경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He saved us.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Not. 아니라 이거죠. Because of. 자, 이게 because of. Because, 이거 전치사로 뭐뭐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뭐 때문이 아니라, 자, 우리 이제 한글 성경 대부분에 보면 이 because of를 말미암아 이렇게 해석했어요. 말미암지 않고, 이렇게 righteous things. 자, right가 옳은이잖아요. righteous. 옳은 또는 의로운 이란 뜻입니다. 의로운, 옳은 things. 자, 여기까지 잘 하시면 의로운 것 때문이 아니라 의로움으로 말미암지 않고 저 의로운 거로 말미암 여기 행위라는 말은 바로 we had done입니다. We had done. 우리가 행한 것 그런 의로운 것들 꿈입니다. 것들 때문이 말미암지 않고 때문이 아니라 자 이게 나쁜 용법으로 not but 함은 not a but b입니다. a가 아니라 b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행한 의로운 것 때문이 아니라 뭐 이다. because of도 나왔죠? 여기 because of his mercy. 자, mercy 하면은 mercy 바로 긍휼 또는 자비 이런 뜻입니다. 긍휼함, 동정 이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긍휼이라고 해석했죠. 불쌍히 여김. 그의 긍휼 때문이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He saved us not because of righteous things we had done, but because of his mercy. 자, 계속 보시면 He saved us through. 자, through 하면은 뭐뭐를 통하여 the washing of rebirth and renewal by the Holy Spirit. 자, 이거 좀 긴데요. 자, 여기 먼저 여기까지 잘라볼까요? He saved us. 그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기 똑같죠? He saved us. 그는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자, through 하면은 뭐를 통하여? 우리 그 드라이브 스루 있잖아요. 뭘 통하여? 뭘 통할까요? 바로 여기까지 보시면 through the washing of rebirth. 자, rebirth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중생이라 그러죠. 또는 거듭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남의 season, washing. 우리 한글 성경은 중생의 씻음이 나왔죠. 중생의 씻음을 통하여 and 그리고 renewal. re는 다시고 new는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함. 여기 새롭게 하심이라 나왔죠. 자, 뭐로 새롭게 할까요? 바로 여기 성령님으로 by the Holy Spirit. 예, holy 거룩한 영이죠. 그러니까 꼭 대문자를 써야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하심과 중생의 씻음을 통하여 그는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He saved us through the washing of rebirth and renewal by the Holy Spirit. Titus 3, 5. 자, NIV 영어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글을 지우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He saved us, not because of righteous things we had done, but because of his mercy. He saved us
through the washing of rebirths and renewal by the Holy Spirit. Titus 3:5. 자, 이 말씀 좀 길지만 차근차근 한번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